해볼까 하거든요. 제가 이제 베이킹을 거의 매일 하다 보니까 재료가 너무 금방 떨어지더라고요. 근데 뭐 설탕, 밀가루, 버터, 크림 이런 기본적인 재료는 다 이제 마트에 가면은 팔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더를 할 필요는 없고, 제가 지금 부족한 게 코코아 파우더나 초콜릿 이런 류를 이제 좀 살까 해요. 그런데 이것들도 역시 마트에 가면은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소량으로 팔고 이 가격 대비 퀄리티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. 그래가지고 온라인에 이 베이킹 전문 샵을 찾아가지고 좀 이제 퀄리티도 좋고 가격도 좀 싼 편인 재료를 사려고 해요. 이 웹사이트는 제가 가끔씩 사용하는 이제 베이킹 전문 사이트고, 베이킹을 막 시작했을 때 캐나다 친구가 이런 데가 있다라고 가르쳐 줘가지고 이거밖에 잘 몰라요. 다른데 뭐 있기도 있겠지만 그렇게 자주 오더하는 편도 아니고 해서 제가 아는 데서 그냥 오더를 하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오늘 오더를 할 거고, 네, 이게 제가 필요한 물건이랑 재료들 리스트고, 꼭 필요한 것들만 일단 써봤거든요. 이 밑에 물음표 두 개는 사고 싶은데 이제 가격이 적당하고 좋으면 살 거고 아니면 안 살 거예요. 그래서 물음표를 해놨고, 제가 아무래도 캐나다에서 베이킹을 하다 보니까 이런 용어들이나 단어 선택 같은 게 좀 영어가 편할 때가 있거든요. 한국말이 뭔지도 잘 모를 때도 많아서 막 네이버 검색해보고 한국에선 이렇게 부르는구나 하고 배울 때도 많아요. 제가 살 게 먼저 실패 그 테프론 시트 같은 들러붙지 말라고 쓰는 그런 게 있어요. 그래가지고 그거랑 파이핑백, 쌀주머니 그 일회용으로 쓸 거고, 그 다음에 코코아 파우더, 그 다음에 컵케이크 그 종이컵 있죠? 컵케이크 만들 때 그거랑 화이트 초콜릿이 다 떨어져가지고, 근데 슈퍼에서 여러 번 사봤는데 퀄리티가 너무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건데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. 진짜 한 200g도 안 되는데 막 5불, 6불 해서 일단 이거를 꼭 사고 싶고, 그 다음에 아몬드 파우더, 제가 최근에 마카롱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막 아몬드 파우더가 많이 떨어졌고, 폰단, 슈가크래프트 반죽 있죠. 그건데 이제 그것도 필요한 건 아닌데, 그 이제 가끔씩 케이크 오더 같은 게 지인분들이 부탁을 하면 이제 만들고는 하는데 그게 좀 다 떨어졌더라고요. 제가 장바구니에 다 담은 게 68불 정도 되거든요. 근데 90불 이상이면 택배비가 공짜래요. 그렇지 않으면 10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, 택배비로. 그래서 조금 더 담아서 90불을 채워서 택배비를 공짜로 받을까 해요. 그래서 구경을 좀 더 해서 택배비를 공짜로 만들겠습니다. 네. 네, 여러분, 택배가 도착을 했고요. 생각보다 진짜 빨리 도착해서 놀랐어요. 원래는 이 쇼핑몰에서 이메일로 설명하기를 이제 주문이 폭주하고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걸린다, 뭐 8일까지 예상해라 라고 이제 했는데 한 거의 3일 만에 온 것 같아요. 산 거는, 이거는 90불 이상이어야지 이제 배송비가 공짜라고 해서 그냥 집어넣은 메탈 스패출라예요. 이거 뭐 많으면 좋으니까. 근데 사실 제가 이거 사이즈가 좀 큰 줄 알고 주문했거든요. 이렇게.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건데 거의 같은 사이즈인데 살짝 크네요. 살짝. 이거는 아테코에서 나온 거라서 좀 더 좋은 것 같아요. 이거는 그냥 진짜 노브랜드거든요.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다크초콜릿 있는데 다 떨어져가서, 제가 70%는 있는데 55%가 없어가지고 거의. 그래서 500g으로 10불이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다크초콜릿. 그 다음에 산 게 컵케이크 또는 이 머핀 종이컵인데, 이게 저도 다 떨어져가지고 샀는데
사이즈가 아 사이즈별로 있네요. 이런 건 줄 몰랐네. 사이즈가 달라 보이죠? 좀 작은 거. 다른 거네. 뭐 상관은 없어요. 이거는 어두운 색. 이제 초콜릿 머핀이나 초콜릿 케이크 같은 거 만들면 이런 어두운 컵에 해야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두 가지 색깔로 샀고 이것도 사실 90불 맞추려고 한 2불 모자라는 거예요. 싼 물건이 뭘까 찾다가 이거가 없는 거예요. 제가 이게 이클레어나 슈 같은 거 밑에 구멍 내서 크림을 짜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하나 샀어요. 다음에 진짜 필요해서 산 코코아 파우더예요. 그 카카오베리에서 나온 거고 이게 맛있어요. 그 슈퍼에서 파는 그런 코코아 파우더랑 다르게 진하고 초콜릿 맛이 잘 나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예요. 코코아 파우더 이게 한 18불 정도 했어요.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16,000원? 캐나다 달러가 조금 낮으니까 16,000원 정도? 그 다음에 이것도 필요해서 산 건데 한번 뜯어볼게요. 봉지에 들어있네요. 보이시나요? 화이트 초콜릿이고 다 떨어져가지고 슈퍼에서 계속 사다가 아, 슈퍼에서 사는 화이트 초콜릿은 너무 비싸고 질이 안 좋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한국말로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칼레보 회사에서 나온 화이트 초콜릿 샀고 이제 초콜릿을 샀을 때 저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거든요. 유통기한이 이제 급박 한 이제 좀 다 돼가는 것들이 있어요. 그런 거는 그 쇼핑몰에 얘기를 해야 하니까. 근데 솔직히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이제 이 유통기한이 다 돼가는 건 좀 싸게 팔거나 거기에다 명시를 해놔요. 유통기한이 다 돼간다고. 근데 보니까 2021년까지네요. 그 전에 다 쓰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오더한 거는 이 짤주머니거든요. 거기서 제일 저렴한 걸로 오더했어요. 굳이 좋은 거 있을 필요 없었다는 생각에 진짜 이거 그냥 크림 넣어지고 짜지면은 상관없을 걸 생각해서 쓰레기 봉투 같은 그런 진짜 얇은 근데 이거 뭐 터지지만 않으면 저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제가 이번에 구입한 것들이고 총 90불이었어요. 세금이 붙어가지고 한 95불을 총 지불한 것 같아요. 제가 또 구입한 게 있는데 이건 온라인 쇼핑몰에서 산 건 아니고 제가 늘 코스트코를 가보고 싶었거든요. 거기에 베이킹 재료가 싸다고 들어가지고 친구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코스트코를 다녀왔고 거기서 산 것들 보여드릴게요. 제가 코스트코를 제일 가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아몬드 파우더를 사러 가고 싶었기 때문이에요. 이게 질이 좋고 가격이 싸다고 들었거든요. 캐나다의 아몬드 파우더가 꽤 비싸요. 비싼데다가 질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래서 코스트코에 가서 사가지고 온 아몬드 파우더입니다. 그리고 사가지고 온 호두 견과류가 엄청 싸더라고요. 그래서 간 김에 이제 사가지고 온 호두예요. 그리고 산 거는 캐슈넛인데 비건 베이킹에 자주 쓰여요. 이거를 물에 불려가지고 크림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. 비건 크림. 요즘 비건 베이킹 거의 안 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사가지고 온 캐슈넛. 그리고 이것도 비건 베이킹에 쓰이는 데이트 대추예요. 근데 우리나라 대추랑 다르고 엄청 달고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약간 이런 비건이나 건강한 디저트를 만들 때 설탕 대신 쓰이기도 하고 이게 끈적하다 보니까 이 다른 재료와 다 잘 섞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. 그래서 이 대추를 사가지고 왔습니다. 거기서 산 거 버터랑 그 우유 아니야 우유 아니야 생크림 버터랑 생크림 샀는데 크림 이거 그리고 이제 코스트코 갔을 때 그 옆에 술 파는 가게가 있는 거예요. 캐나다는 딱 정해진 곳에서만 술을 팔 수 있거든요. 베이킹에 쓸 수 있는 술을 좀 사가지고 왔어요. 벌써 좀 썼는데 이거는 럼 이제 까눌레 만들 때 써보려고 산 럼이에요. 그리고 이거는
티라미수 만들 때 쓰는 술이에요. 이 술은 아몬드와 바닐라 향이 나는 그런 향을 돋굴 때 쓸 수 있는. 그리고 제가 조만간 코코넛 무스를 만들 계획이 있는데 그때 한번 넣어볼까 해서 보이길래 산 말리부예요. 이게 하나에 다 한 10불 정도 했어요. 이번에 이렇게 제가 그 구입한 베이킹 재료들 보여드렸고요. 아무래도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서 집에서 베이킹할 시간도 많고 유튜브 촬영할 시간이 많아서 평소에는 이렇게 많이 사지는 않아요. 근데 이제 베이킹이 좀 더 집에서 하다 보니까 재료를 좀 많이 샀네요. 네. 앞으로 베이킹 열심히 해서 또 새로운 영상들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